석가인나라 천황,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제석천, 또 석재환인이라고 하는 말도 이런 데서 나온 것인데, 그 대중들입니다. 천황 대중들의 법을 얻은 것. 부차 석가인나라 천황은 그 응념 삼세 불출원과 내지 찰성계. 삼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 그리고 또 이 지구가 성주개공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그 현상의 변화죠. 변화를 다 기억해가지고서 계명견 전부 다 밝게 보아서 그 현상들을 보고 크게 환희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뭐 성주개공하는 것을 뭐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흘러가면 흘러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한 몸이 돼서 정말 하나인 것처럼 돼서 이해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것 그겁니다. 보칭 만음 천황은 그 염영불 색신으로 부처님의 색신으로 하여금 최청정 광대 가장 청정하고 광대케 해서 세무능비 세상에 아무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자목보계 천황은 그 자운보부 자비의 구름이 널리 두루두루 덮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보광당 명칭 천황은 항견불이 부처님께서 일체 세주전에 일체 세상 주인 앞에서 가지가지 형상과 위덕의 몸을 나타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나타내는 것을 보는 해탈문을 얻고 그런 말이네요. 또 발생희락계 천황은 덕지 일체 중생의 성과 업과 궁전이 종합복업생 무슨 복업으로 생겼는가 이런 것을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람마다 어디에 어떻게 살고 어느 절에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을 다 어떤 인연으로 그런 장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환히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런 그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런 장소에 그렇게 살게 돼 있다. 결코 뭐 불만스러워하거나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정염 천황은 너 계시 제불의 성숙 중생사 일체 중생들을 성숙케 하는 모든 부처님이 중생들을 성숙케 하는 일을 계시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고성음 천황은 일체 세간의 성계급 성주계공하는 그런 그 어떤 시간으로서 전변해가는 변해가는 그런 상을 아는 해탈문을 얻고 성취염 천황은 당내 보살의 중생들이 조복하는 행을 기억해내 그런 해탈문을 얻고 정화광 천황은 일체 제천의 쾌락인 저 천상 사람들은 그 천상락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받는가 그 원인을 요지해 잘 아는 해탈문을 얻고 지일한 천황은 일체 제천자의 수생선근 생을 받는 그런 그 선근을 계시해서 비무치옥이라 하여금 어리석음이 없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자재광명 천황은 일체 제천중을 개호해서 깨닫게 해서 영영단 종종의라 가지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어버리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느니라 개송찬타
그때 석가인드라 천왕의 성부를 이래 가사 보관 일체 33층 중하고 이슬을 개연하사대 아렴 삼세 일체부로 내가 기억하건대 삼세 일체 부처님의 있는 바 경계가 다 평등하시니 여기 국토 괴여성을 그 국토가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생기고 성주 개공하는 것을 줄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불 위신으로 개 듣기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다 보게 됐다. 불신광대 변시방하사 부처님의 몸은 광대해서 시방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교할 데 없어서 군생을 잃게 하시며 광명조여 미불급 하시니 광명이 비치고 비쳐서 비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 도는 보칭천왕이 능히 관견했더라 보았더라. 열의 방편 대자하여 열의 방편의 큰 자비에 받아여 왕급수행 극청정하사 지난 세월 수행하신 것이 지극히 청정하시사 중생들 교화해서 인도하는 것이 무유변이야 끝이 없어 보게 천왕이 이것을 오요했더라 이것을 깨달았더라 아니엄 법왕 공덕해가 내가 기억하건대 법왕의 공덕해가 세중 최상 무여등이라 세상 가운데는 최상이라 누구와 더불어 같을 리 없어 발생광대 환희심 하시니 광대한 환희심을 발생하게 하시니 참 불법의 매력을 느끼고 맛을 들이면요 이 불법같이 맛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죠 광대한 환희심을 발생케 하시니 이것은 보광천의 해탈이더라 불지중생 선업회에서 중생들이 선업의 바다에서 종종의 수수한 인으로서 대복을 내는 것을 아시사 아 중생들이 저 훌륭한 일을 하면서 업을 지으면서 가지가지 수수한 인을 심는구나 그래서 큰 복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부처님은 다 안단 말이야 계령현은 무유의 하시니 그것을 다 나타나게 해서 남음이 없게 하시니 이것은 희계천왕의 본바로다 재불 출연 어시방하사 모든 부처님이 시방에 출연하시사 보변 일체 세간 중 하시니 일체 세간 가운데 두루두루 하시니 관 중생심하야 시 조복이라 중생심을 관찰해가지고서 조복함을 보이시니 정념천왕이 오사도로다 정념천왕이 이 도를 깨달았더라 열애지신 광대하니여 열애의 지혜의 몸은 광대한 눈이야 지혜라고 했으니까 안목이죠 결국은 광대한 눈이여 세계에 미진 무불경이라 세상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작은 먼지들을 다 본단 말이야 못 본 게 없어 여시보변 어시방 하신 이와 같이 시방세계를 두루두루 다 살피시니 차 운음천지 이것은 운음천왕이 얻은 해탈이더라 일체 불자 보리행을 일체 불자의 보리의 행을 열의 실현 모공 중 하신 열의께서 한 모공 가운데 다 나타내시니 그 보살행이 됐든 보리행이 됐든 어떤 수행이 됐든 간에 열의 한 모공 속에 그것을 다 나타내 그야말로 사사무회죠 아까 사사무회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무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한 모공에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모공모공마다 다 나타내니까 그래서 일체진중 여겨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무량 개구족하시니 이와 같이 한량 없는 것을 다 구족하시니 이것은 염천왕의 명견 밝게 본 바로다 세간 소유 안락사여 세간에 있는 아주 안락하고 즐거운 일이여 일체 개유 불출생이라 일체가 다 부처님이 출생한 바를 말미암아 부처님이 말미암아서 출생했더라. 전부 세상의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 하더라도 다
무상한 것이고, 정말, 사탕 맛과 같이 처음에는 달다가 나중에 쓴 것이 세상 맛인데, 정말 진정한 안락한 일은, 즐거운 일은 부처님으로부터, 불교로부터 나온 것이다. 일체계유 불출생이라. 그렇습니다. 열애공덕 성무등 하시니 열애의 공덕은 그 수성하기가 누구하고도 같으리가 없었으니 차 해탈체는 화왕이 들어갔더라. 야겸열애 소공덕하여 만약에 열애의 작은 공덕 하나만을 기억해서 내지 일념으로 심전화하면 한순간 일념으로 이런 데는 그러네요. 일념으로 마음에 오로지 우러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이 뭐 수억만 가지가 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공덕만, 부처님의 위대한 점 한 가지만을 마음에 이렇게 아로새기고 우르르고 좋아하는 거야. 이걸 이제 부처님 공덕 하니까 또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오늘 불교의 우수성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의 우수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무슨 생업 없어도 부처님 덕에 그저 목탁 좀 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옛날 어른 스님들 말을 빌리자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삼시세끼에 따신 밥 먹고 그리고 신도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아가면서 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 스님인 줄 아는 거야, 그냥. 그냥 입대가지고 망신을 해서 그렇지. 예. 말 않고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예.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이건 뭐 아주 참, 말하자면 어쩌면 좀 농담 비슷한 그 예지만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깊이 가슴 속에 새긴다면, 야, 이게 불교가 아니면, 부처님이 인연이 아니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일념으로 심전함. 그러면 뭐라고? 제악도포가 신령제라. 모든 악도의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다 없어진다. 그거는 정말 그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야. 금방 예를 든 그 사실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불교의 우수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 인연 이야기도 했죠. 인연의 이치만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하더라도 어디서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 진리로서의 우수성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한 것은 진리로서의 우수성이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해도 아직 그 화엄경의 어떤 이치에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차츰차츰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저 밖에 학자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어째 불교가 이런가. 불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속의 그 학문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불교에 아주 그 정말 탐복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불교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 그 이치하며 뭐 업보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그게 업보설이 무슨 뭐 어디서부터 생겼든지 간에 불교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보라고 하는 그 열쇠 하나만 우리가 잘 써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처지가 어떻든 설사 누구인데 돈을 떼었다 하더라도 전생의 빚을 갚았다 이 소리 불자 아니면 할 줄 몰라. 돈 떼어가지고 가슴을 칠 일인데 전생 빚 갚았다. 얼마나 신기한 열쇠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이치냐고요. 이게 불교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지, 딴 데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 불교 이해한 사람은 그 소리 탁 들어가는 거야. 그래, 맞아. 내 전생 빚이었지. 얼마나 우수한 가르침입니까, 이런 가르침 하나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요. 정말 뭐,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뭐, 큰 깨달음까지는 우리가 그, 덜먹거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문제만 가지고
열거하더라도 무수히 많습니다. 또 불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스님들이 많습니까? 참 훌륭한 스님들이 부처님으로부터 경전에 소개된 뭐 문수보현 관음지장 얼마나 위대합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부처님이 10대 제자 한 분 한 분은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디에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어느 역사에 있었어요? 우리 불교 안에 불교라고 하는 재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뭔가 믿음이 가지는 것. 큰 재산인 거예요. 이거. 근세에 와가지고 또 뭐 다라이라마 같은 스님들, 틱낙한 스님 같은 이들, 근세에 우리가 뭐 경화 스님 같은 이들, 만공 스님 같은 이들, 가까이로는 성철 스님 같은 이들, 법정 스님 같은 이들,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불교 집안 안에 있는 거. 이게 다 불교의 우수성이야. 불교가 만들어낸 작품들이라 그런 인물들도. 불교가 아니면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불교의 좋은 점이요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의 소공덕 아주 작은 공덕 그거 하나만 일념으로 가만히 가슴 속에다가 우르르고 되싣고 마음에 깊이 깊이 사열을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악도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도 다 사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지안 어차 능심으로다. 지안 천왕이 여기에서 능히 깊이 깨달았더라. 정멸법 중 대신통이여 정멸한 법 가운데 큰 신통이여. 보응군심 널리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가지고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소유 의혹을 있는 바 모든 의혹을 하여금 끊게 하시니 이것은 광명천왕의 얻은 바더라.